최근 여수에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수십 척의 새우 조망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혐의는 법에서 정해놓은 규정보다 큰 어구를 배에 싣고 사용했다는 건데요. 어민들은 규정보다 큰 어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답답한 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여수 국동항입니다. 한 달 전 이곳에 정박해 있던 새우 조망 어선 31척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어구를 적재한 혐의입니다. 법으로 정한 새우 조망 어선 그물 막대 길이는 8m인데요. 하지만 여수 지역 어민들은 모두 12m의 막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나름의 속사정을 토로합니다. 지역 어선들은 전부 5톤급인데 현행법상 어구 규격은 3톤 소형 선박에 맞춰져 있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어선 크기에 비해 짧은 그물 막대를 사용했다. 선박 기관실이 부서지고 배가 침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썰매가 기관실을 뚫어버리고요. 또 우리가 배를 줄여야 됩니다. 8m 넘어. 그래서 조업이 또 조업 구역이 멀다 보니까요. 적은 배 3톤 갖고는 갈 수가 없고. 이번처럼 단속에 걸리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한 달간 어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10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어민들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합법화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 애로사항을 여수시나 해경이나 여기서 아니면 그 단속선을 남해관리단이나 그걸 알면서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특정 어민들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고 수산자원 고갈을 이유로 어구 크기 확대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여 척의 새우조망 어선이 등록돼 있는 여수시. 새우조망 어민들은 다음 달 중으로 남해업 관리단 등과 면담을 갖고 지속적으로 어구 규격 확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